그 내가 옛날에 짜파게티 무료 나눔 받은 썰 기억하세요? 그 사람한테 연락 왔잖아.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뭐 에센스 필요하냐면서 막 물어봤었잖아. 이번에는 그 미니 서랍 있잖아요. 미니 서랍이 혹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무서워, 좀 무서워. 좀 무서워가지고 혹시 진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이게 호러가 되는 게 웃기긴 한데 그 미니 서랍장을 나한테 살 생각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미니 서랍장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좋은 거라고 자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미니 서랍장 살 생각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산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럼 뭘 원하니? 그 내가 원하는 거 없다고. 나 지금 뭐살 생각 없다고. 살 것도 없고 지금 쓸 돈도 없다. 나는 쓰라고 해도 쓸 돈도 없는 상황이라 괜찮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 근데 어젯밤에 12시 52분에 갑자기 자요? 이러는 거야. 아니 뭐야? 그래서 읽고 싶었어. 그때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냥 읽고 싶었지. 그때 갑자기 마스크 나눔할게요 이래. 그래도 이 사람이 판매 목록에 들어갔어서 마스크 나눔 올려놨나 이랬어. 안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괜찮아요, 마스크 집에 많이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도 또 새벽에 핸드크림은 안 필요해요 이러던 거야. 너무 무서워서 씹었지. 그때 물음표를 계속 보내는 거야. 물음표 하나 딱 보내고 좀 이따 또딱 보내고 딱 보내고 내가 볼 때까지. 그 내가 읽고 씹었더니 그냥 나눔할 거라서 연락드려요 그랬을 때가 아니요 핸드크림 많아요 이랬지. 나 차단하려고. 신천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인데 내 도끼병에 의하면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답장해 주는 것도 하면 안될것 같아. 원하는 건 너가 연락 안 하는 거. 이런데 무섭더라고. 좀 무섭더라.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잖아. 그래서 뭐 차단하라고 그렇게 답장해 주면 그때부터 집착이 시작되는 걸 거라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나눔을 하는 거 올리지도 않고 나한테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이미 이게 며칠 전이냐면 이게 지금 27일 전에 거래를 한 거거든. 도끼병. 아 여자는 아닌 거알 거예요. 알겠지. 내가 생얼로 갖고 소탐만 봤는데. 근데 난이 생각이 들더라. 난 남자잖아. 근데 혹시나 뭐, 내 도끼병에 의한 건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든다 자꾸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여자 입장에서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괜히 뭔가 내가 타겟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나도 지금도 괜히 뭔가 이 얘기 듣고 있는 건가 싶고 막 그래. 요즘 세상 흉흉해 조심해. 그니까 아니 무섭잖아. 나를 꼭한번 다시 만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괜히 나갔다가 칼 찌르면 어떡하니. 너무 무섭잖아. 이 개새끼 박멸해야 된다면서.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내가 봤는데 죄다 연장이야. 또 무섭겠시리. 이 사람이 지금 물건을 몇 개를 파냐면 내가 보여줄게요. 이 사람이 계속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봤어. 그땐 짜파게티 그 나눔, 그 안성탕면 나눔 하나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롱 로즈라고 해서 뺀지 있죠. 뺀지 2개, 콘크리트 벽 드릴 비트 10개, 전동 끼는 북수알, 각종 나사, 4구 콘센트 만능 렌치, 전동 팁, 전동 자석, 3가지 뚫는 드릴미 드라이버 스패너. 무서워 너무. 공구 스패너 막 10개씩 올려놓고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이 많은 게 집에 왜 있나 싶고 철물점 운영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거야. 범죄도시 다음 필론 아니냐면서. 그 남자 당근 아저씨 좀 알려줘. 판매 물품 왜 이렇게 상남자스럽니?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더한 것으로 물리쳐줄게. 새벽에 판매자님 주무세요? 연장이 필요해서요. 전세 샀으니까 수갑을 팔고 있어요. 어리도 판매 물품에 가죽 채찍 이런 거 올려놔. 그 다음 좀 무서워서 연락 안 오지 않을 건데 더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런 거 말고 내가 뭘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무서워할까? 여러분 추천 좀. 여러분 내가 뭘 판매 목록을 올려놔야 그 사람이 무서워하지?
이빨 뽑는 기계 뭐 이런 거 올려놓을까? 손톱 뽑는 기계 뭐 도쿄굴 시그니처 손톱 뽑는 기계 뭐 이런 거 올려놔야 되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살인 전집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조두순 사건, 강호순 사건 뭐 이런 거 그 책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강호순 팬입니다 하면서 어 저와 같은 팬 교류해요 뭐 이렇게 올려놔야 되나? 아 전기톱 같은 거, 도끼 같은 거, 뭐 이또준지 만화전지 어린님이 더 무서워 전기톱 올려놓고 막 오히려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야 이응신이 혹시 당사자 등판 아니야? 아 무서워 뭐 어, 뭘 올려놔야 될 것 같아. 자꾸 밤만 되면 연락하는 게 너무 무서워. 안 되겠어. 응? 어, 뭐든지 올려놔야지 될 것 같아.